네, 자 계속해서 월드오브탱크 3대3 주말 소대 리그 6회차 결승전으로 경기 중계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펼쳐졌었던 BJ리그 초청전은 상당히 쫄깃한 그런 경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정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이어졌고요. 그렇죠. 아쉽게 그 하이네루 팀이 패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역시 최후의 승자는 쿠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BJ 쿠팡팀이 우승을 가져갔었고 이 3대3 몬슬리커 파이널 이 결승전에서는 또 어떠한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BJ는 아닙니다만 네, 상당히 실력이 뛰어난 실제로 e스포츠에서도 유명한 선수들이 등장하는 만큼 더욱더 수준 높은 그런 경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이펙에 출전했던 나이스가이라든지 프로핏 그리고 피닉스 이런 팀 소속 선수들도 오늘 출전을 해있고요. 그렇죠. 자 과연 어떠한 네, 두 팀이 결승전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양 팀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달 진행되는 3대3 주말 소대리그 6회차 결승전입니다. 먼저 대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에서 1팀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기존 오전 3선승제에서 7전 4선승제로 이번에 경기가 바뀐 겁니다. 네, 이번 리그부터 바뀐 거죠. 그렇죠. 자 약간 오전 3선승제가 좀 짧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저희 중계진 역시도 7전 4선승제는 어떨까라는 좀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주말 소대리그답게 주말에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 결승전 기본 경기는 온라인으로 펼쳐지게 됩니다만 결승전은 오프라인으로 강남 인벤방송국 스튜디오 바로 오늘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전투 시간과 단계 제한 통합 제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투 시간은 7분 단계 제한은 역시 8티어 통합 제한은 3명이기 때문에 8티어짜리 3대 24단계가 되겠고요. 경기 맵은 광산 스텝 절벽 와이트파크 엔스크인데 7전 4선승제로 바뀌면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네요. 무르방카와 루인베이르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률이 나오게 된다면 강습전은 샌드리버로 마지막 경기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전 3선승제에서 7전 4선승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 맵도 7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광산 스텝 절벽 와이드파크 엔스크뿐만 아니라 무로방카와 루인베르크 네 그렇죠. 네, 두 개의 맵이 또 추가가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무로방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전략적인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전에 자주포, 대자주포 시절 때는 무로방카가 기가 막힌 그런 맵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옛날 옛적 추억이 떠오르는 네.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것처럼 네. 거의 자, 오픈 베타 수준에 그렇죠. 네, 자 오늘 이벤트 안내 역시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이벤트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돌발 보너스 코드 여전히 진행됩니다. 무작위적으로 방송하면 하단에 보너스 코드가 나가게 되는데 이 코드를 월드 오브 탱크 홈페이지에 입력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골드 코드와 프리미엄 등 여러 가지 그 보너스 코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있고 두 번째는 승리팀과 스코어 맞추기가 월드 오브 탱크 인벤 잘 게시판 공지사항 게시글에 댓글로 입력을 하시면은 네, 참여가 되는 방식입니다. 네. 예상 스코어를 남겨주시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보너스 코드를 지급해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 이벤트는 월드 오브 탱크 메인 홈페이지, 게임 홈페이지로 가셔야 되고요. 2번 이벤트는 월드 오브 탱크 인벤으로 자유 게시판으로 오셔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드 오브 탱크 3대3 몬슬리커 파이널. 자, 어떠한 두 팀이 맞붙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팀 매너 가이즈, 우측에 나이스 가이 클랜입니다. 지난달 경기에서는 나이스 가이 클랜이 3대0으로 완벽하게 우승을 차지를 했었죠. 그때 멤버가 역시 제리디스, 이상준 선수, 이 선수는 고정으로 돼 있고 네. 나머지 두 명의 선수는 지금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다 선수와 네, 노 닉네임 귀천키 선수 자 함께 이제 나이스가이 클랜의 지금 3명의 선수로 주전 멤버의 엔트리를 올려놓은 상태고 팀 매너 가이즈는 네, 젊은이 눕 그리고 로이킴 선수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나 찌기찌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 팀 소속이었어요. 네. 한우성 팀장에 있는 이 피닉스 팀이 굉장히 액션이 좋은 팀이었거든요. 네, 자 일단 먼저 눕 젊은이 로이킴 네, 지금 팀 매너죠. 네, 네. 팀 매너 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 전차가 네, BC25팀, RU251, 그리고 200. 200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아, 그럼요. 마우스는 너무 무겁고, 네. 네, 다른 전차들은 조금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0을 타시면 아무래도 10티어에서도 가장 주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차가 되니까요. 그렇죠. 마우스보다 기동성은 빠르고 한 방에 파괴력도 강한 200을 또 좋아하는 로이킴 선수. 오늘은 또 어떠한 전차로 어떠한 경기력들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8티어이기 때문에 네, 다른 전차로 출전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매너가이즈 팀을 상대하는 나이스가이 클랜 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닉네임 제르디스 듀다 선수인데, 자, 여기서 가장 뭐 집중해야 될 선수로는, 네,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제르디스, 주력전차 T9E를 타고 있는, 네, 네, 제르디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상당히 오드도 좋고, 네, 피지컬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경기를 할 때도,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많은, 이 전략 전술을 사용을 했었고 또 성과도 거뒀던 선수고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지난달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2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자, 듀다 선수는 주력 전차가 IS-3인데 자, 오늘 8티어 전차 경기 대전이기 때문에 저기 또 주력 전차를 또 잘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차지했습니다. 네, 3대 3을 아무래도 자주포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7대 7에서는 가끔 나오는 거지 한 5대 5 이하로만 떨어져도 네, 자주포가 한 대가 등장을 했을 때 이 메꿔야 하는 전력의 공백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폰 좀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15대 15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군이 이제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아, 10대 12대 정도는 있겠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 꺼내고서 뒤에서 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 경전체가 뒤쪽으로 침투해 온다면 그렇죠. 엘크 같은 거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엄청 짜증이 날 텐데 아무튼 뭐 오늘 자주포는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3대 3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네, 3대 3인 만큼 이 중전차와 중형전차 이렇게 한 방에 내가 또 네, 음미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맵에 따라서는 세 대의 전차를 모두 경전차로 구성을 해서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배후를 노리는 플레이도 네,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그 울프팩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말씀드린 순간에 양 팀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과연 승리를 향한 우승을 향한 그 선취점은 어떤 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매너가이즈 팀 그리고 나이스 가이즈 클랜 팀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양 선수의 첫 번째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무로방카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알류 이오일이 주력이 됐고요. 로이킴 선수가 T69, 그리고 나이스 가이 클랜 같은 경우에는 T54 라이트웨이트. 이 지금까지 알류 251과 1390이 대세였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역시 T54거든요. 네. 경 T54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도탄이 조금 더 잘 나고요. 탄속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대, 6대의 탱크가 전부 다 경전차로 지금 이루어진 빠른 기동성, 한 대가 중형전차죠. 네. 네. 빠른 기동성을 앞세운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단의 레드팀이 매너가이즈 그리고 하단의 블루팀이 나이스 가이 클랜입니다. 네, 보통 이 언덕 쪽으로 진입하거나 숲 쪽으로 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진입로가 겹치지를 않았네요. 자, 먼저 지금 9시 반향에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는 나이스 가이 클랜 팀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자, 지금 매너가이즈 팀은 3시 반이 숲속에서 상대방을 지금 정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숲으로 갔다면 조금 더 정찰을 할 때 은신 상태에서 정찰을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좌측으로 갔다면 시야 자체가 조금 넓어집니다. 언덕을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 바로 들어가서 점령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 대 정도가 점령을 하고 나머지 두 대가 언덕이나 건물 뒤쪽에 숨어서 점령을 서포트하는 형식의 이런 경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시 반에 닉네임 선수가 상당히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모습이 보일 리는 없겠고요. 예, 이렇게까지 갔으면 숲으로 갔다는 건 100% 파악을 했고 아직까지 점령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A라인으로 돌아가는 이 노닉네임 선수가 상대방을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점령을 시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12시 방향까지 근접해 있는 노닉네임 상대방이 있을 만한 위치에 블라인드 샷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은 T69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순간 화력에 있어서는 T69가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재장전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매너가이즈 팀에서도 네, 젊은이 선수가 상대방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1시 방향 쪽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서로 어느 정도 상대방의 포메이션은 지금 파악이 끝난 상태일 겁니다. 실제로 스팟이 되지 않아도요. 하지만 역시 경전차의 장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네,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무로방카라는 맵이 네, 엄폐할 수 있는 숲이 또 많기 때문에 쉽사리 진격을 하지 못하고 다시금 네, 자리를 재정비하는 나이스가이트 클랜 팀입니다. 자, 요 부분이라면 역시 은폐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저 숲
숲 안쪽에 있으면 무로방카의 숲이 많이 황폐화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그래도 숲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은폐, 특히 경전차라면 이동 중에도 위장률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경전차가 충분히 시야를 확보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게임 시작 후 약 한 3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자, 나이스가이 클랜 팀이 중앙 쪽으로 진격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 제르디스의 판단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저 충분히 상대방에게 스팟이 되더라도 건물을 끼고 상대방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엄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진출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두 대의 탱크, 이 나이스가일 팀의 두 대의 탱크가 언덕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제르디스 선수가 상대방을 발견해주면 뒤에서 바로 엄어사격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숲 쪽으로 접근해봅니다. 제르디스 경호사가 앞장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나마 도탄이 나기 때문에 네. 거든요. 자, 숲 쪽 으로 들어갑니다. 제르디스 네. 선수. 그리고 서로 스팟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완전히 A 9번 10번 라인으로 올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마치 몰아내는 듯한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 양팀의 모습입니다. 자, 제르디스 선수 숲으로 완전 들어왔고요. 네. 자, 상대방을 정찰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네, 숲 안쪽까지 들어오는 네. 모습이었었는데 이 팀의 한시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는 매너가이즈 팀. 지금 나이스가이즈 팀은 전체 베베 지금 스팟이 됐어요. 발견했죠. 로이킬 네. 제르디스가 먼저 한발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단발식인 전차와는 달리 TU9는 탄을 함부로 못 쏩니다. 네 발을 쏘고 나면 장전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제르디스 선수가 일단 네, 필두에서 상대방을 정찰을 해주고요. 나머지 두 대의 탱크는 숲의 좌측에서 상대방의 그 지원 사격을 말하는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격은 조금 어렵겠고요. 그렇죠. 제르디스 선수는 뭐 차체도 났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도탄을 조금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좋아요. 자, 로이킴 선수의 모습인데요. TU9입니다. 네 발 클립식 전차. 자, 세 대의 탱크가 숲속으로 완전히 아까 그 위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네, 저 지금 제르디스가 달려드네요. 자, 로이킴 선수를 먼저 발견하겠죠. 제르디스 선수 앞쪽으로 진격. 자, 뒤에 두 대의 탱크도 따라옵니다. 네, 제르디스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언덕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경전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은폐를 활용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이 언덕을 함부로 넘을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데 일단 넘어요. 자, 농닉네임이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세 대 탱크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뒤쪽 보이죠? 자, 먼저 한 발 맞고요. 자, 이거 먼저 터지면 안 됩니다. 뒤쪽 막으면 안 되죠? 도탄 685, 두 발 도탄. 자, 여기서 노닉네임 빠져야죠. 노닉네임 뒤로 빠져야 돼요. 이거 터지면 안 됩니다. 자, 제르디스 한 발 맞췄고요. 로이킴 한 대 맞췄습니다. 제르디스 여기서 격파당하고 마는 노닉네임. 자, 하지만 TU9가 지금 장전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른 전차를 먼저 잡아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잡혔으면 잡아야죠. 자, 제르디스가 저 옆쪽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줍니다. 네. 자, 지금은 골고루 때려주는 것보다 1.4가 훨씬 더 유리할 텐데요. 이제 시간이지만 로이킴 선수의 장전이 완료가 될 텐데요. 자, 제르디스 선수가 파고들지 못합니다. 자, 세 대 탱크 돌진. 자, 젊은이가 뒤쪽을 잡아봅니다. 네, 뒤쪽으로 빠고 들었기 때문에 제르디스 선수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젊은이의 장전 체력. 장전 끝이에요. 자, 제르디스 여기서 한 발 더. 안 맞았어요. 중간.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재장전 시간이군요. 로이킴 안 터졌어요. 제르디스 자, 체력 20 남았는데 안 터졌습니다. 자, 아직까지 재장전 젊은이가 여기서 격파당합니다. 자, 한 대가 남긴 했는데 지금 체력이 워낙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매너가이스 팀의 승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듀다 선수가 어느 정도 분발을 해봅니다만 뉴브 선수의 체력이 너무 많죠. 네. 자, 여기서 격파당하면서 첫 번째 세트 선취점은 매너가이즈 팀에서 가져갑니다. 나이스가이 클랜이 방금 조금 아쉬웠던 것이 A라인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에서 앞장선 전차가 조금 맞았을 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들어오는 전차가 퇴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팀키성 플레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 명의 선수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팀워크를 다지지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승리와 첫 번째 선취점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매너가이즈 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무로방카의 그런 맵의 어패성을 상당히 잘 활용한 그런 전략에 네. 네,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자, 나이스가이즈 클랜 팀은 날 7.4승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주눅 두지 말고 두 번째 세트부터 차근차근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초반부터 중반까지 정찰을 하거나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나이스가이 클랜이 훨씬 더 좋았어요. 맵의 80% 이상을 나이스가이 클랜은 정찰을 완료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교전이 처음 펼쳐졌을 때 제대로 포메이션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한 대 전차가 잡히면 3대3에서는 이렇게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화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것들의 힘을 얻은 매너가이즈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1대0 무로방카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매너가이즈 팀이었었고요. 자, 두 번째 세트의 맵은 광산입니다. 네. 아, 저는 1390으로 올인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봐요. 1390. 네, 분명히 3대3이기 때문에 네. 한 대의 전차를 먼저 잡아놓고 빠르게 도망을 가면 단발식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5-6초에 한 발밖에 못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충분히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립스 전차를 아무래도 조금 더 섞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1390 올드보이를 또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뭐 RU-251이나 네. 클립스 전차가 아니라 빠른 저장전 속도를 가진 전차로 그 중앙을 먼저 선점하는 그런 것도 좀 이용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1390에 대한 카운터로 옴제트 416을 썼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RU-251이나 경호사를 많이 씁니다만 뭐 다양한 픽과 전략 전술 이런 것들 3대3이지만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광산에서 그 가운데 봉우리의 주인은 또 어떤 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양 팀들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과연 두 번째 세트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 놓을지 아니면 한 발 더 멀찍이 달려나갈 수 있을지 나이스가이 클랜 그리고 매너가이즈 팀의 두 번째 세트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단의 레드팀이 매너가이, 4단의 블루팀이 나이스가이입니다. 아이스3를 공통적으로 두 대씩 사용을 했고요. 네. 나머지 한 대는 경전차로 RU-251 한 대, 상대팀은 1390 한 대를 선택을 했네요.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한 팀은 클립이고 네. 한 팀은 클립이 아니죠. 일단 그러면 중앙으로 경전차가 달려드는지 움직임부터 봐야 되는데 달려들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전차. 노 클립식 전차를 선택한 눕 선수는 네, 자 섬쪽 9시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오히려 9시 쪽으로 들어가고 가운데로 파고드는 것이 제르디스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이 들어가다가 한 대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자, 눕 선수가 이것을 발견을 했을 텐데요. 네, 아직까지 발견 네,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스 3 두 대가 발견됐습니다. 네, 일단은 중앙 광산을 먹은 것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제르디스 선수와 노닉네 듀다 선수가 양쪽 협공 작전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지션입니다. 네, 그리고 눕 선수는 아웃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노리겠죠. 네, 자 먼저 듀다 선수가 먼저 맞충니다. 젊은이 선수의 한 발을요. 지금 IS3에게 한 발을 맞았다는 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자, 그리고 문제 제르디스 선수가 계속 뒤쪽으로 쌓을 테고 젊은이 선수 체력이 없습니다. 뒤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여기서 결국엔 제르디스 선수의 협공으로 벌써 한 대가 격파가 됩니다. 그럼 경전차까지 내려와서 클립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면 되죠. 그렇죠. 자, 제르디스 선수. 자, 결국에는 두 대째 격파. 제르디스가 좀 얻어맞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전 다시 돌리면 되는 거고요. 네. IS3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끝났다고 봐야죠. 체력 227 남았는데 상대방 두 대를 격파했으면 이건 네. 이득이죠. 그럼요. 완전 이득이죠. 지금 자. 예, RU-251 한 대가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IS3가 그냥 쭉 들어가서 점령하고요. 뒤에서 제르디스 선수는 언덕 위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이스가이 클랜 팀의 승리가 확고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자, 남아있는 시간 5분 16초에 지금 캡처 들어가기 시작하는 나이스가이 클랜. 이 캡처 들어가는 지점에서 언덕에 가려서 사격이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나와야 돼요. 그렇죠. RU-251 입장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뒤에 1390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 두 대의 전차의 점령 수치를 끊는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옆구리 맞거든요. 그렇죠. 끊으러 가는 와중에도 제르디스 선수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숨었다가 또 나올 것 같으면 뒤쪽으로 빠지고 도망가도 돼요. 그냥. 그렇죠. 제르디스 선수는. 자, 제르디스 선수. 자, 호신탐탐 뒤쪽 승으로 봅니다. 눕 선수가 신경이 쓰여서 가질 못해요. 캡처로 끝나겠는데요. 이 정도면. 자, 8초 남았고요. 7. 6, 5? 5초, 4초, 3, 2, 한 발이라도 쏴야 될 텐데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세트의 승리는 나이스가이 클랜의 점령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초반에 그 한대의 전차가 터졌을 때 정확한 상황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네. 탄 상황을 봤을 때 1390이 뒤쪽으로 돌아가서 어마어마한 폭격을 퍼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90을 신경 쓰느라 포신이 돌아갔을 때 중앙에 있는 주 병력이 상대방의 옆구리를 또 노려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네, 양 팀의 그 전략의 선전 방식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보였던 것이 네, 상당히 좀 좋은 방향과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갔었던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어쨌든 제르디스 선체 1390이 상당히 중앙 지점의 그 봉우리에서 네. 많은 것을 해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클립 시기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잡아낼 수 있었고 만약에 알류일이나 경호사 같은 경우였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죠. 그 상위에 다른 전차들은 백업이 됐을 거고 클립식 전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는 1대1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뒀는 나이스카이 클랜입니다. 자 과연 3세트 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역시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돌발 이벤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을 살펴봐 주시죠. 자 보너스 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5개의 보너스 코드를 빠르게 월드오브탱크 홈페이지에 입력해 주시면 네 골드 및 프리미엄 지금 기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월탱 하시고 또 이 인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 한 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본 두 대, 네. 많으면 세 대까지는 좀 구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듀얼 모니터 이용하면은 네. 네, 왼쪽에는 방송화면 틀어놓고 우측에는 월드워탱크 홈페이지나 게임을 하면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이 듀얼 모니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 대 쓸 때와 두 대 쓸 때는 정말 이 확장성이라는 게 네. 한 세네 배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요새는 듀얼도 모자라서 네. 트리플로? 그렇죠. 트리플. 그리고 막 정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네. 모니터를 이어서 아 위에도 놓고 네 막 4대 6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픽카드가 버텨줄까요? 먼 미래에는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트스코 1대1입니다. 자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 3대3 주말 소대리그 6회차 결승전 진행 상황입니다. 자 매너가이즈 그리고 나이스가이 이 세트스코는 1대1 3세트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팀은 어떤 팀이 될 수 있을지 양 팀의 3세트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잠시 지금 경기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질이 생긴 관계로, 네, 바로 경기 화면에 들어가기보다, 네, 잠깐 중계선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네. 지난달 같은,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카이 클랜이 워낙에 압도적인 모습으로 3대0 승리를 잡아갔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엔 2세트에서 약간 허를 찌르긴 했습니다. 전면전으로 싸웠을 때 만만치 않은 상대다라고 네. 느꼈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차피 가져왔던 전략 전술은 고정인데, 네. 어디에 변경점이 생기느냐 역시 탱크픽이죠. 그렇죠. 탱크픽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탱크픽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좌측의 매너가이 우측의 라이스갈린입니다. 5010과 IS-3는 동일한데 한쪽은 IS-3를 한 대를 더 썼고요. 그렇죠. 나이스가이 클랜은 매너가이스 같은 경우에 RU-251 경전차를 한 대를 섞어줬어요. 자, 이런 양 조합으로 봤을 때 매너가이즈가 아무래도 정찰성과 기동성은 뛰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방의 화력과 이 맷집은 나이스가이가 조금 더 뛰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1대1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RU-251이 빠르기 때문에 거의 80km 시속 8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빙빙 돌면서 또 IS-3를 괴롭힐 수는 있거든요. 자 먼저 우측 쪽으로 진격해보는 매너가이 그리고 좌측의 시가지 쪽으로 나이스가이가 움직여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이스가이 클랜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B4 지역을 먹어야 돼요. B4 지역에 걸쳐서 점령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대 정도의 전차는 A5, A6 지역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서 서포트를 해주고 가장 일반적인 토너먼트 전략 상황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그 맵 상단 좌측의 상단이죠. 네. 11시 방향 쪽으로 움직여보고 있는 나이스가이 클랜이고요. 자 매너가이즈는 자 일단 0번 라인 소시가지 쪽으로 지금 네. 몰려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3시 지역의 교차로를 일단 점령을 했죠. 이렇게 되면 RU-251의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남팀의 진지를 먼저 캡처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캡처를 해버리고 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폭격이 닿을 수 있도록 폭격이 가능한 위치까지 전진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공격의 시작은 나이스가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진 쪽으로 들어가면서 점령 시작하는 나이스가이 클랜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앞쪽으로 살짝 막아주고 뒤쪽에서 티타임과 역티타임의 이점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경전차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격발을 발견했죠. 한 발, 두 발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 빗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건물 뒤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 정도는 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거 끊지 못하면 집니다. 눕 선수 체력 없고요.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장전 중. 자, 한 발은 쏴야 될 텐데요. 자, 19% 남았습니다. 자, 눕 선수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막아내기도 전에 격파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 제르디스 선수는 뒤쪽에서 또 보고 도탄. 네, 한 발은 네 맞췄습니다. 도탄은 됐습니다만 일단 뭐 고폭을 사용해서 일단 그런 건 사격을 한 건가요? 도탄이 되었습니다만 네. 일단 맞았다는 판정하에 네? 네, 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제대로 맞췄고요. 자, 데미지가 일단 들어가긴 했어도 이 두 대의 전차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뒤쪽에 제르디스 선수까지 있으면 제르티스 선수가 분명히 사격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아, 눕 선수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무리해서 점령을 지속할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뒤쪽으로 빠지는 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격하고 있는 제르티스 선수. 자, 두 대를 앞두고 여섯 발의 클립이 전부 다 풀장전 중입니다. 네, 이 앞쪽에서 사실 이 앞쪽보다는 조금 더 뒤쪽으로 A라인 위쪽으로 완전히 붙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 보여요. 자, 이거 지금 중전차 세 대를 상대해야 되는 매너가이즈거든요. 일단 앞쪽으로 와보면 돼요. 강제 스팟 50m 왔으면 여기쯤 뜨겠죠? 자, 제르데스 포신을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요. 자, 루이캠. 자, 여기 있기 때문에 절매니 선수는 앞쪽으로 나가올 수 없고 여기서 1대1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루이킴 선수가 일단 사격을 해봤습니다만 제르디스가 이 틈에 한 발, 두 발, 자, 마지막 더. 세 발까지 맞추진 못했습니다. 자, 네 발째는 다시 맞췄고요. 네, 자,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제르디스. 자, 뒤쪽에 있는 두 대의 탱크와 함께 같이 쏴줘야겠죠? 급할 게 없어요. 지금 두 대 남아있는 거, 두 방 남아있는 거 그대로 꽂아주면 되고요. 네, 루이킴 격파. 자, 그러면 한 발 남았는데 그래도 점령 수치가 지금 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밀어야죠. 자, 3, 2, 1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나이스가의 클랜 2연승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역시 이상준 선수, 제르디스 선수가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경험이 많은 선수답게 토너먼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이 점령 전략 그런 것을 사용을 했고요. 그것을 버텨내는 움직임도 다른 팀원들도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나이스가이 클랜 선취점은 매너가이즈 팀이 앞서 가져갔습니다만 네. 자, 주눅들지 않고 그대로 2연승을 가져가는 나이스가이 클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7.4승제를 펼쳐지기 때문에 2승을 가져가기 시작한 나이스가이 클랜 팀이 반절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세트가 무로방카 광산, 2세트 광산, 3세트가 루인베리크였는데 지금 두 번의 개활지 그리고 한 번의 시가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이후에는 시가지가 좀 더 많아요. 4세트, 5세트는 1, 2세트가 무로방카 광산 네, 개활지였었고 3세트가 루인베르크 반시가지 반개활지 그리고 네 번째 세트는 엔스크입니다. 역시나 반시가지 반개활지로 나눠볼 수 있는 엔스크인데 엔스크의 좀 특징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루인베르크나 시메스도르프처럼 굉장히 시가지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반시가지 반개활지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가지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전차 위주로 공격을 많이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5세트에 나올 수 있는 이 힘메스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월탱에 존재하는 모든 맵 중에 가장 전략이 많이 쓰이는 맵입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전략이 다 출몰할 수 있는 맵이기 때문에 5세트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맵 끝과 끝 사이에 그 거리가 상당히 좀 짧을 뿐더러 시가지도 많고 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력과 기동성을 갖춘 아이스3가 많이 보이는 그런 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긴 철길이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초반에 네. 한 대의 경전차가 빼꼼하고 400m 정도의 시야로 보고 네. 뒤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중앙의 철길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맵이에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철길에서 어떠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양 선수들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매너가이 나이스가이 클랜 3세트를 지나 4세트 경기입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1 나이스가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 팀의 4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화면 하단 6시 반향 매너가이스 레드팀 블루팀의 나이스가이 클랜 상단입니다. 킹타 티거트가 나왔어요. 로이킴 로이킴의 킹타. 와, 그 토너먼트에선 절대 안 쓰는 전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IS-3는 도탄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500은 화력이 굉장하죠. 하지만 킹탄은 웬만하면 다 뚫립니다. 그게 은탄일 경우에는 안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골탄을 쓸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뚫린다고 봐요. 아, 저 로이킴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정사각형이 네. 거의 도화지거든요. 경사 장갑이 아니라 네. 네, 직각으로 돼 있는 이런 장갑 같은 경우에 그대로 송송 뚫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에 앞쪽으로 먼저 전진해서 상대방 아군의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다만 이 킹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8티어 세계에서는요. 독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9티어와 10티어에게요. 그렇습니다. 8티어와 7티어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전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로이킴 선수가 여기서 보여주게 된다면 네, 이 킹타의 그런 이미지 자체를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앙 지점 쪽으로 움직여보는 나이스가이 클랜 매너가이스 팀. 자, 일단 먼저 한쪽에 시가지 쪽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매너가이스. 네. 일단 미니맵상으로 G와 H 지역에 걸쳐져 있는 이 매너가이스 팀 같은 경우에는 포메이션 잡고 아예 기다릴 생각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 철길 따라서 그냥 쭉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이스가이 입장에서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스가이 클랜 팀이 철길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왼쪽에 있는 시가지 지역으로 두 병력이 다 이동을 해버리니까 북팀에 있는 전 병력이 남팀으로 그냥 직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점령해서 네. 끝난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딴 게임 화면이 지금 잠깐 나왔었죠. 네. 네. 자, 매너가이스 팀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스가이 클랜 팀이 이 틈에 철길 쪽으로 내려오는 네. 모습입니다. 철길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과감한 시도긴 한데 만약에 중간에 스팟이 되잖아요. 그럼 저기에 완전히 잡혀서 어디 숨지도 못하고 그대로 폭사당합니다. 굉장한 결단력이 필요한 네. 네, 전략이에요. 자, 오늘 경기 내내 먼저 움직임과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쪽은 나이스가이 클랜이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혹은 뭐 지난번 경기처럼 이 팀장님이 이상준 팀장이 약속이 있거나 저번 달에는 약속이 있어서 일찍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약속은 과연 몇 시일지 네. 이후에 승리를 했을 경우에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려왔으면 노닉네임이 뒤쪽으로 살짝 돌아가서 그렇죠. 저 기차 뒤쪽에 걸쳐서 점령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먼저 노닉네임이 발을 걸쳐봅니다. 잠깐 걸쳤다 뗐고요. 네, 점령. 점령 수치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매너가이스도 분명히 이동이 있어야겠죠.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와라. 네, 움직임을 네. 강요하는 나이스가이 클랜입니다. 자, 제르디스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제르디스는 우회할 겁니다. 크게 뒤쪽으로 돌아서 상대방의 옆구리를 노릴 거고요. 뒤쪽을 노릴 거고요. 자, IS-3 킹타 움직이면서 로이킴 선수가 먼저 한 발 얻어맞습니다. 자, 제르디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제르디스의 움직임이에요. 자, 점령은 계속적으로 완료가 되고 있고요. 자, 눕 선수 절면이 로이킨 진격합니다. 한 발을 맞춥니다. 노닉네임. 자, 그리고 눕 선수는 조금 뒤쪽으로 빠져있는데 자, 제르디스 선수의 움직임 보세요. 제르디스가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여섯 발 다 꽂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르디스 500 한 번에 여섯 발이에요. 네. 자, 보이죠? 로이킴 보입니까? 자, 앞쪽에 로이킴 선수를 발견했습니다. 포신 돌아갑니다. 자, 로이킴 체력을 먹었고요. 자, 눕 선수를 들어갑니다. 한 발 놓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맞추지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제르디스가 위기입니다. 그렇죠. 눕 선수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갑니다. 자, 다섯 발, 한 발 더. 이거 눕 선수가 제르디스는 잡아내겠어요. 아, 자, 마지막 격파! 눕 네. 선수가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한 발을 남겼죠. 이제 2대2 상황이 됐는데 체력은 비슷하고 반대로 하지만 눕 선수가 재장전을 돌려야 되거든요. 네, 이거 젊은이가 버텨야 돼요. 젊은이가 버텨야 돼요. 자, IS-3이라면 독일의 새 기술력은 세계적인 보여줘야죠. 자, 한 대 맞고 독일 잡고 잡았어요. 자, 한 대 잡아냈습니다. 뉴다에게 1대. 자, 그런데 재장전 눕 선수 재장전 아 뉴비 재장전이에요.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이건 술래잡기입니다. 누가 먼저 잡느냐 싸움이에요. 자, 뉴다가 뒤쪽에서 한 발 박아놓고요. 자, 네 발 정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발 더 맞춰야 됩니다. 자, 오공목의 그 기동력으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뉴다 선수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한 발 더! 자, 한 발 더 쏘면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그래, 끊겼습니다. 자, 끊겼고 뉴다 선수가 뒤쪽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아...
역시 이 궤도가 끊기니까 네. 네, 이미 수리킷은 다 사용을 했고 그렇죠. 도망갈 수가 없었네요. 자, 이 앞쪽에 있는 그 바퀴를 스프로킷이라고 하나요? 스프로킷? 네, 예. 뒤쪽에 돼 있거든요. 있죠? 네, 그 휠 앞 가장 뒤쪽에 있는 힐을 맞추면서 트랙까지 끊기면서 상대방 체력을 깎는 그런 피지컬을 보여준 아... 나이스가이 클랜의 듀다 선수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세트스코어 3대1로 더욱더 앞서나가는 나이스가이 클랜이 되겠는데요. 자, 7전 4선 승제입니다. 네. 아, 그 장전 타이밍이라는 것. 정말 이 장전 타이밍, 클립식이 순간 화력을 뽑아낼 때는 정말 대단한 전차지만 20초 이상 장전을 돌려야 하는 8티어에서는 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아,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IS3가 진격을 해서 결국엔 궤도를 끊고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네. 사실 후위를 노렸었던 네, AMS 500백 나이스가이 클랜팀의 제르디스 선수가 네, 그 끊기면서 네. 사실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 듀다 선수가 이것을 해내주네요. 네. 제르디스 선수가 사실 배우를 노릴 거였으면은 건물 하나를 더 돌았어야 돼요. 디귿자 그렇죠. 형태로. 그랬으면은 정말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500과 500의 싸움에서 초탄을 먼저 맞은 데다가 한 발이 빗나갔기 때문에 제르디스 선수가 사망을 했죠. 네. 자, 일단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또 기대하시는 네. 네. 코드 돌발 이벤트가 준비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준비가 되나요?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원하시거든요. 네. 원하시면 드려야죠. 가야죠. 네, 가야 됩니다. 네. 자, 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원하시면 드립니다. 이게 네. 바로 월드 오브 탱크 스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인벤의 스케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너스 카드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화면 코드를 월드 오브 탱크 홈페이지 코드 입력란에 입력하시면 네, 골드와 프리미엄권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네, 풍족한 그런 월드 오브 탱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하시면 받아가야 됩니다. 네. 네. 자, 뭐 지금쯤은 뭐 다 입력 이게 좀 길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입력하는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두 개 정도 득템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두 번 이상 성공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네, 정답 완료가 되었을 것 같고 네. 혹시나 지금 완료 못하신 분들은 그 프린트 스크린 눌러갖고 네. 똑똑한데? 그림판에 이제 붙여넣기 해서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네,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다섯 번째 세트 맵은 힌메스도르프. 네. 아, 이 남자의 상징과도 같은 이 시가전에서 어느 팀이 힘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나이스가이 클랜 매너가이스 양 팀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5세트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레드팀이 매너가이스, 하단의 블루팀 나이스가이 클랜입니다. 매너가이스 또 티거2 또 나왔어요. 로이킴 선수의 고집인가요? 아, 여기 이 맵에서 500을 뺀다는 건 딜링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체력이 1600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저 한 발 정도는 여섯 발 클립 앞에서는 그다지 큰 체력차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버티고 있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이스가이 클랜이 0번 라인으로 돌아가거나 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거든요. 자, 일단 이 시가지에서 킹타이거 네. 그러니까 얼만큼의 그런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자 먼저 기동성을 앞세운 나이스가이 클랜 팀이 상당히 많은 진전을 합니다. 사실 그 월탱이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에 트리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IS3 트리를 안 탔을 수도 있죠. 가능하죠. 그렇죠. 네, 10티어짜리 뭐 한 세 군데만 뚫어도 거의 한 만판 되니까요. 한 네 군데는 뚫어야 만판이겠군요. 네. 제가 지금 다섯 개째 뚫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파도 끝이 없는 게 월드 오브 탱크의 트리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전 이제 마우스 라인 가고 있거든요. 또 파생되는 그런 탱크 트리가 또 상당히 또 거미줄처럼 네 여기저기 네.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네, 하나의 또 네, 하나의 그 게임의 재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력이자 마력이죠. 그렇죠. 네. 자, 일단 IS3와 지금 500에게 상당히 많은 전진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코앞에 두고 지금 이 시가지에서 전진을 약간은 망설이는 네. 나이스가이 클랜입니다. 노닉네임 선수가 조금 더 길을 열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 양상은
동일하네요. 매너 가이즈는 계속 지키고 있었고요. 네. 나이스 가이즈는 어떻게든 들어가서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먼저 전진하고 먼저 공격하고 먼저 승리를 챙겨가는 쪽이 나이스 가이 클랜이었습니다. 네. 자,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다섯 번째 세트 힌메스도르프 전장에서도 나이스 가이 클랜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근데 사실 저 지금 모여있는 매너 가이즈 팀 모여있는 저 포지션 네. 또 이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저기에 이 포탄만 내놓고 있을 경우에 T3이라든지 IS3일 경우에는 해치가 아니면 공격이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고폭을 장전해서 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전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방을 앞뒤로 샌드위치해서 포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활로를 뚫을 수 있다면 역시 B0 라인으로 들어가서 5공백이 사격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혹은 C3 지역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상대방을 한번 압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나이스가이 입장에서는 5공백이 탄을 함부로 못 쏘죠. 만약에 장전 들어가게 된다면 전력에 유출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제한시간 7분이다 보니까 네,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재정전 시간을 필요로 하는 오공백에 또 함부로 탄을 쓸 수 없는 이유이기도 네, 합니다. 거기다 매너 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패배하면 오늘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자, 노닝네임 선수가 신중하게 슬금슬금 자 상대방의 그 좌측쪽으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거든요. 살짝 보이거든요. 자, 노닝네임 발각이 살짝만 더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자, 역티탐을 갖고 상대방의 그런 움직임 네. 포지션을 자 파악을 해봅니다. 자, 한발 도탄. 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역티 타임을 이용해서 내가 상대방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육감이 뜬다면 네. 아 여기 있구나 하는 파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시가진 맵에서는 그렇죠. 자, 일단 좌측의 날개 IS3 두 대 그리고 가운데 중앙로에는 오공백이 움직입니다. 제르디스 선수가 돌아 들어가거든요. 이 두 대의 전차가 시간을 끌어서 한 대를 맞더라도 시선을 끌어주고 네. 자, 제르디스가 들어가서 들어가죠. 제르디스가 뒤쪽에서 얼만큼의 데미지를 꼽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오공백 한 발. 자, 다시 한번 자, 눕 선수 두 발 마지막 세 발까지 격파시킵니다. 자, 그리고 탄 남은 거 세 발 다 소모를 시켜야겠죠. 자, 지금 전탄 명중입니다. 제르디스 두 발 남았고요. 자, 네 발까지 쐈고 그럼 이거 조금 더 들어가서 두 발 쏘고 뒤로 빠지면 돼요. 자, 로이킴 자, 절머리 IS3 잡으면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쏘고 절면이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르디스는 다음 장전 안 기다려도 돼요 지금. 예. 자, 기다 선수 자, 이거 절머니가 아직 일단 살아는 있어요. 네. 제르디스 재장전. 아, 방금 같은 경우에는 궤도가 끊기지 않았다면 오히려 충격? 예. 충격? 충격이죠? 충격? 충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뒤쪽 상황이 굉장히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로이킴과 두다 선수 두다 잡혔어요. 로이킴이 잡혔어요. 그럼 제르디스 자, 제르디스가 이거는 재장전에서 무조건 두다 다 잡아야 됩니다. 아, 그런데 절면이 선수가 재장전이 끝나면 이거 맞을 수도 빠졌어요. 자, 제르디스 빠져났습니다. 자, 그리고 재장전이 완료. 제르디스 재장전 완료 끝! 됐습니다. 됐어요. 자, 로이킴 자, 그리고 절면이 여기서 먼저 맞추는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첫 번째 관문 정답이 나왔고 제르디스 한 번 더 맞춰야죠. 여기서 그러면 잡아줬습니다. 자, 로이킴 바로 앞에 로이킴도 한 발인데 제르디스 세 발 남았어요. 자, 로이킴 자, 킹타의 기술력을 보여주느냐. 이야, 오공백과 킹타입니다. 먼슬리 포인트입니다.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보신 좌측 맞았어요. 제르디스가 마지막 한 발을 심장에 꽂아넣었네요. 킹타를 그대로 침묵시킵니다. 나이스가이 클랜 승리. 왜 킹타요 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킹타가 아니라 오공백이었으면 저렇게 방어전선 형성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안 맞았어요. 그렇게 안 뚫렸어요. 그렇죠. 아, 정말 마지막 장면은 네, 길이 좀 인상이 남을 것 같은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나이스가이 클랜 이 제르디스 오공백의 활약에 좀 눈이 부셨던 네, 그런 경기였었는데요. 그리고 왜 충각을 하지 않았을까? 충각을 하면서 풀파워로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50 정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네. 들이받으면서 살짝 속도를 줄여주면 적당히 AC가 깎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오공백이 무게도 가볍고 네. 속도도 또 빠르기 때문에 좀 네, IS3보다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좀 염려하에 네, 충각 대신에 네, 시간을 버는 그런 네, 선택을 했고 결국에는
e스포츠는 결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겼으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중전차 모시는 분들은 박치기왕 꼭 찍으셔야 돼요. 박치기왕. 제가 마우스에 박치기왕 찍었거든요. 아이고. 굉장히 신납니다. 네. 일단 네, 제 자랑은 그만하고요. 네. 네, 자 오늘 우승을 거둔 네, 나이스가이 클랜 팀. 2연패네요. 그렇죠. 네, 상당한 그런 공격적인 움직임. 자 어떠한 그런 네, 맵에서 승리를 거둬왔는지 먼저 경기 결과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드 오브 탱크 3대3 몬스터리그 파이널 6회차죠. 자 오늘 경기 결과 팀 베너스카이 그리고 나이스카이 그린 팀 이 경기에서부터 내리 4연 경기를 승리로 거두면서 오늘 우승을 차지한 나이스카이 그린입니다. 네, 다섯 세트 모두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사용했던 나이스카이였고요. 첫 번째 경기의 패배는 먼저 들어갔던 전차가 뒤쪽으로 빠지지 못하면서 무로방카에서 패배한 것 외에는 이 경기부터 5경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전략을 구성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네. 명성은 어디 가지 않는다. 네. 네. 명품팀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명불허전.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승리 우승을 거둔 나이스카이 클랜 팀의 우승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대로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어떤 좀 질문이 있을까요? 정준혜 선생님께서. 네. 아 오늘 과연 약속이 오늘도 있었느냐. 아, 가장 네, 궁금한 이거 한번 여쭤보고 네, 싶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킹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그 결승전 장면에서 500을 몰았던 제로디스 선수. 네, 그 우승 선수도 굉장히 궁금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3대3 주말 소대리그 6회차 결승전 우승팀 나이스카이 클랜 팀의 우승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우승을 달성한 나이스카이 클랜입니다. 자, 먼저 승리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 저희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배가 많이 고프고요. 네, 네. 네, 일단, 우승해서 기쁘고요. 토우 쿠션 잘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번 경기에 이어서 이번 주차에서도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네, 이런 저 2연승. 2주차 거의 지금 3대3 주말소대리그에서는 태왕급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항상 유니컴이신 제르디스님을 따라 다 같이 던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르디스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죠.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첫 번째로 네. 지난번 우승했을 때와 이 멤버가 다릅니다. 왜 두 명의 교체가 있었을까요? 일단 참고로 그 저희가 나이스 클랜에서 지금 3대3 소대리그 제가 알기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고요. 우승한 게. 네. 그다음에 멤버가 바뀌는 이유는 그 클랜 내에서 고정 멤버로 나가면 물론 이기긴 더 쉽겠지만 그 소외되는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선착순으로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예, 계속 먼저 오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팀을 구성을 하고요.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한두 개 정도 더 돌아가요. 근데 다른 팀이 졌어요. 이 상대 팀한테 져가지고 네? 다른 조에서 또 오늘 저희가 올라와서 복수를 해서 기분도 좋고 또 좀 경기 내용이 좀 시원시원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네, 그러니까 참여에 제한이 없고 자격이 없고 같이 즐겁게 플레이를 하고 근데 우승까지 가져가는 나이스카이 트렌입니다. 네, 일단은 팀 원들의 교체는 있는데 왜 팀장의 교체는 없는 겁니까? 아, 팀장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이게.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그 상대방의 킹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그 기방을 처음부터 고수하는 걸 알고 있었고 네. 킹타가 나오면서 또 기방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오히려 좋았죠. 저희가 그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전략적이었고 가장 우측에 있는 선수 한번 인터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다 선수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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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듀다 선수가 엔스크에서 거의 팀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딜은 많이 했는데 사실 마지막 500을 잡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약간 망설인 거 점이 있어서 네. 팀장님한테 조금 욕을 먹었습니다. 욕을 먹었다. 욕을 먹었습니까? 아, 요런 팀이었었군요. 네. 네. 다음 달에도 이 출전을 하신다면 이 팀장님과 같이 나오시겠습니까? 저희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에 항상 네 항상 나올 의향이 있어요. 욕은 먹더라도 필요성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자 그럼 듀다 선수 대표로 네 자 오늘 우승을 거뒀고 다음에도 또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번 대회를 향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아고라 웃기기 하긴 좀 거창한데 저희 클랜 자체가 모토가 그냥 즐기는 거기 때문에 뭐 즐기면은 즐기지만 뭐 결과가 나오면 좋고요. 그냥 그게 크게 부담 없이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이다. 네, 오늘 굉장히 또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신 네, 세 명의 선수들, 네, 나이스가이 클랜이었습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드 오브 탱크 3대3 본슬리커 파이널. 자 오늘 경기도 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나이스가이 클랜 팀의 2연승, 2연 우승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자 오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정준에서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묘상하게 여기만 오면 명경기가 속출해요. 아, 네. 굉장한 경기들이 나옵니다. 아, 저는 원래 네. 월드 오브 탱크가 다 이런 줄 알았었는데요. 원래도 그렇죠. 네. 하지만 특히 더더욱. 그런가요? 네, 워낙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건 조작이 아니냐 싶을 정도의 경기가. 아, 그렇죠.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 아까 그 한 발씩 남았을 때 그 오공백이 맨 마지막 잡아내는 장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쫄깃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경기 장면이 사실 네,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네. 자, 이러한 것들이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조금이나 더욱더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달 진행되는 월드 오브 탱크 3대3 몬슬리커 파이널 그리고 오늘 BJ 토너먼트 초청전까지 있었죠. 네.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가득가득한 내용으로 3시간 분량으로 좀 경기 방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 중계를 맡고 있는 저 역시도 굉장히 상당히 재밌었고 보람이 있었던 그런 경기 내용이 있었고 정준 해설님도 다음 달에 역시나 네, 같은 네. 자리에서 이 중계로 재미있는 중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고요. 이제 그랜드 파이널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랜드 파이널 잘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가 아니죠. 네, 네. 잠시 다음 달 네. 네. 다음 달에 3대3 주말 소대리그 7회차 결승전을 인사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오브 탱크 3대3 몬슬리컵 파이널 진행의 캐스터 이기민 그리고 오늘 경기 해설 맡은 정준 해설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